자, 우리가 숙제가 곧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보내볼 일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저거 있었죠? 자, 프린트 보내볼 일부터 먼저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550번이요. 550번. 어? 뭐야, 이거 없어. 550번에 1번, 551번은 3번, 552번은 4번. 다음 넘겨서 913번, 913번 어디 있냐? 913번에 3번, 914번은 2번, 915번은 3번. 다음 916번에 5번. 917번에 1번, 918번에 4번, 다음 919번에 2번, 920번에 5번, 921번은 2번. 자, 요 프린트 먼저 질문이에요. 첫 번째 100쪽의 질문 없으시면 101쪽, 없으시면 102쪽. 1번, 대기 1번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교재는 문제풀이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했어? 일단 195번은 기억나. 195번 말고 없어? 기대자사 했는데? 이거? 211번 했고. 아, 그거 다 10%라고 했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191번하고 213번 다 10%라고 얘기했었자. 됐냐? 그네블리하고 이거 두 개 다 10%라고 했지. 자, 191번 질문? 없고요. 213번 질문? 213번? 자, 213번 다시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요식기의 한근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는 P부터 Q까지이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한근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인데 근이라는 건 누구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X값. 근데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당연히 뭐 해야 될 거야? 치환해야 될 거거든. 누구를 치환해줘야 돼? 누구 치환해야 되니? 4의 x승. 그럼 4의 x승은 치환을 해? 치환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항상? 범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근을 갖는데 한 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니까 이때 t의 값의 범위는 x의 2분의 1 넣으면 4의 2분의 1승이고 x의 2분의 3 넣으면 4의 2분의 3승이잖아. 그럼 4의 2분의 1승은 얼마나 되고요? 2 되고요. 다음에 요 놈은 어디까지? 8까지 이렇게 가겠지요. 됐니?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32t 플러스 a는 얼마? 0이라는 놈의 식기가 몇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2차 방정식으로 바뀔 것이고 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존재해야 된다? 2부터 어디까지? 8까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변수가 현재 뭘로 바뀌어 있으니까? t로 바뀌어 있으니까 자 먼저 기초풀이 하겠습니다. t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축이 존재하는데? t축이 존재하는데 이때 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t축과의 교점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2하고 8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얘는 껌둥이고 요놈은 흰둥일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근데 얘가 무슨 볼록의 2차 함수 그래프야? 아래 볼록의 2차 함수 그래프지요? 그러면서 대칭축을 보니까 바로 나와있네. 대칭축이 얼마니? t는 얼마? 16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t가 16이니까
하나의 근이 2하고 8 사이에 있으려면 요 T축과 의교점이 2하고 8 사이에 하나 존재해야 되면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럼 반대쪽 근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될까? 반대쪽 근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될까? 24. 24하고 30. 그렇지, 30. 왜 이 차함수의 가장 기본 뭔 대칭? 점 대칭? 뭔 대칭? 좌우 대칭? 아우 야 씨 누가 좌우 대칭이라고 얘기하니 촌스럽게. 뭔 대칭? 나다 쉽지? 뭐야? 꼭지점 대칭! 축? 축이야 꼭지점이야 선이야 축 나는 어? 선대칭 나는 축 Y축 Y축 대칭 나는 어? 축 나는 축 사용한 축 선 선 넌 좌우 대칭이라며 좌우 좌우 대칭 너는 축 상희야 너는 선 자 선이나 축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선 대칭 아니면 축 대칭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됐니? 대칭 된다는 거의 가장 기본은 걔가 한 가운데 있는 거야. 다시 대칭 된다는 거의 기준은 한 어디 있는 거라고? 가운데 있다고. 그럼 한가운데 있다는 건 다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놈과 여기 8이 얘네 둘이 대칭이라고 하면 얘하고 얘 한가운데 16이 있으니까 말 바꾸면 얘네 둘의 무슨 점? 중점. 됐어? 그럼 중점을 구하려면 둘 더한다면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좀 더 응용하면 둘을 더하면 대칭되는 놈의 몇 배? 그렇지. 거기까지가 대칭 써먹는 거. 예, 근데 말은 대칭을 하시더라도 대부분 못 써먹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대칭의 가장 기본은 한가운데. 그럼 얘하고 얘 더해서 20개의 몇 배? 두 배.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얘 두 배 돼야 되니까. 32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로? 24. 다음 여기는? 30. 그러면서 얘는 껌둥이. 이렇게 존재해야겠지요. 뭐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됐니? 어쨌든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판별식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고요. 대칭 축의 위치는 아는데 우리 걔를 잡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럼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건 무슨 값을? 경계점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F 얼마가? F 얼마가? 2가 뭐보다? 0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다. 됐냐 안 됐냐? F 얼마는? 8은 얼마보다? 0보다 어떻다? 작다. 됐지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무슨 집합의 개념을 교집합 개념 갖다 쓰시면 되겠네. 표현 이해했니? 얘가 첫 번째고요. 다시. 자 이제 다시 봅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얘를 갖고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장난질을 칠 줄 아셔야 되는데 장난질을 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시 요 놈은 식기의 근이 2하고 8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까지까지야. 이해 갔잖아. 그러면 쟤를 함수를 보려면 좌변에 나와있는 몇 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함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차함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 없어? 그래 못 그려? 못 그려.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표현 이해 갔니? 근데 저 A가 상수야 변수야? 상수지. 만약에 상수 때문에 못 그리면 표현 이해갔니? 넘기시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표현 이해갔어? 다시 어떻게 하라고? 상수 때문에 못 그리면 뭐하라고? 넘겨. 그랬을 때 고등학교 고3까지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넘긴다의 개념은 상수와 다음에 1차까지 넘겨놓고 그리신 게 가장 좋습니다. 고3까지 여러분들 2학기 과정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1차까지 넘기시는 게 무조건 편해요. 얘가님 1차가 넘어가면은 1차 함수 즉 직선이 되니까 그걸 우린 직선의 관계로서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
이해갔니? 다시 1차까지 넘깁니다. 됐나요? 아, 나 2학기 때 이거 정말 지겹게 써먹을 거예요. 그럼 이어식기는 t제곱 마이너스 32t가 32t지요? 그러면 이어식기는 얼마? 마이너스 a라고 이해를 시키면 얘는 어떤 2차 함수와 y는 t제곱 마이너스 32t라는 2차 함수와 다음 y는 마이너스 a라는 무슨 함수의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됐어 안 됐어? 그 교점에 무슨 좌표인데? 여기서 x좌표 아니잖아. 교점에 무슨 좌표가? t좌표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2하고 8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연어 쉽게 쳐다보면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면서 얘 그림을 그리기가 쉽잖아. 그림 뭐하고 뭐나? 0하고 32가 나오죠? 아래 볼록이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표현이 이해갔니? 요놈의 식기의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은 현재 얼마냐면 16 바로 잡혔고요. 그때 근이 2하고 누구 사이에? 8 사이에.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8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2하고 8 사이의 함수값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거거든. 얘와 y는 누구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이. 표현이 예간지 안 갔냐? 그럼 y는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나는데 2의 껌둥이였으니까 이때 함수값도 무슨 둥이가? 껌둥이 될 것이고 8의 흰둥이였으니까 이때 함수값도 무슨 둥이가? 흰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식을 우리가 ft라고 놨을 때 이 마이너스 a라는 놈의 식기는 f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됐어 안 됐어? 누구보다는 f 얼마보다 8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겠죠. 이해갔니? 그러면 이 값은 여기다가 뭐 하시면 갖다 놓은 다음에 뭐 하시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되니까 훨씬 편해집니다. 됐나요? 됐니? 그래서 연습하셔야 될 것 이게 기본 틀이긴 한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슬슬 갖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 가지고 하나만 보지 마. 이해갔니? 기본 틀이긴 해. 기본 틀이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 바뀌는데 이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니까 이게 더 낫습니다. 자, 넘기는 건 한 번만 더. 몇 차까지? 1차까지. 이해갔니? 어떤 함수를 정확하게 못 그리겠는데 걔를 1차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정답.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노트 꺼내시고 노트 뒤에 얘부터 잠깐 정돈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노트 뒤에다가 자, 뒤쪽에 역함수는 따로 정리하시고요. 이건 따로 우리가 다룰 것이니까 한번 거꾸로 돌아볼까? 준혁아, 역함수 하면 뭐 떠올라? 네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안 떠올리냐고 시대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역함수 뭐 떠올리냐고?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아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안 떠올라? 아 그래. 잠깐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야? 근데 반대로.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가야 돼? Y에서 X. Y에서 X로 간다고 얘기해야지. 아. 저요? 어. 말 안 하고 씨. 누가 씨? 어? 얼음을 뽀작뽀작 씹어 먹을 거면은 어? 마스크를 쓰고 먹든가. 어느 씨, 왜 자꾸 코 밑으로 내리고 달려? 어? 넌 틀리기만 해, 아주. 어라, 한 번에 원샷을 틀리면. 인벌스. 어? 인벌스. 맘에 안 들어. YNXG. 아, 그거 말고, 딴 거 얘기해. 그건 딴 애가 할 거야. 넌 틀리면 얼마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 그랬어. 5초의 기회를 줄게. 5, 4, 3, 2, 1, 땡. 땡. 한 번에 다 먹어. 앞에, 동윤. 거꾸로. 어?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자요. 아무것도 떠올려도 돼. 아무것도 안 떠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떠올리는 게 어디야? 다음. y랑 x에 원래 주어진 자리를 바꿔서 x에 대해서 정리했다. y하고 x를 바꿔서 x에 대해 정리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말을 해. 어 자꾸 나한테 말을 하지 말고. 아 야 내가 그거 할까? 온몸으로 말해 할까? 너 한번 하고 싶어? 온몸으로 말해 잘할 것 같은데. 이거잖아. 나 뭐를 깼어? 아, 응. X. 어? X랑 Y랑 바꿔? X랑 Y랑 바꿔? 바꿔서 써? X랑 Y랑? 바꿔서 써? 바꿨어? 야, 씨. 온몸으로 말이야. 한 번 할까, 우리?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둘. 여섯 명씩 하면 되겠네. 아니야, 넷씩. 세팅 할까? 4명씩 3팀. 헐? 엄마 말이야, 한번 할까요? 아, 진짜 가고 싶은데? 4명씩 3개 팀을 짜겠습니다. 4명씩 3개 팀을 짤게요. 팀당 5분 줄 테니까 그 온몸으로 말해요. 그걸 적는 것.
뭐 할까? 분야. 분야 빨리 추천받습니다. 분야. 분야. 영화의 노래. 빨리. 영화 노래. 제일 무난하게 그게 영화 노래 아니야? 수학할까? 동물 수학 콜? 아, 싫어? 동물. 어? 동물? 너무 쉽지 않니, 동물? 야, 그러다가 개미할게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알아? 개미할게 하면. 어, 동물? 동물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나마 그게 맞출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네. 대신에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아, 뭘 고개를 쳐주죠. 그럼 빨리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뭐 할 거야? 영화. 영어? 영화. 아, 영화. 영화 하겠다고? 자, 영화 선. 영화를 하겠다 선. 자, 노래 선. 어, 동물 선. 합니다. 둘, 셋, 넷. 어, 동물 그나마 좀 많네. 동물, 당첨. 빨리 보겠어. 너네 팀이 1등 하나 하잖아. 완전 등등해. 네 숫자 써 있는 게 그대로 자기 팀입니다. 숫자 써 있는 대로. 숫자 안 써 있는 팀은 또 숫자가 안 없는 팀도 있어요. 숫자 3까지 쓰기 귀찮아서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팀입니다. 너 다 안 먹었어 아직? 지금 마스크 벗은 거야? 자, 1번 팀은 요점. 요점으로 모이면 붙어 앉지 마이. 우리 버리둑이니까 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2번 팀, 3번 팀은 뒤로. 역함수. 역함수란 놈의 식기가 아까는 이제 뭐 한 번씩 물어보다가 여기서 다 물어보고 끝냈는데 어쨌든 다 갑시다.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보통은 역함수라는 말을 주면은 감사한데 역함수라는 말을 대부분 안 줍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헷갈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판정하셔야 되는데 이 역함수라는 놈의 식의 정의를 그래서 항상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역함수의 정의는 함수와 함수를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야? G하고 F를 뭐 했다고 표현해? 합성했다고 표현하지. 이 합성한 함수가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면. 이해갔니? 제가 역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항상 이 표현을 익히셔야 돼. 표현 바꾸면 G 합성 뭐는 Fx는 얼마 X 표현이 같지요.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정의를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첫 번째가 Fa가 얼마라면 B라면 그럼 F 인버스 얼마는 B는 얼마 A 항상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역함수를 구하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온다고.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이해갔니? 항상 역함수를 안 구하고 우리가 어떤 식의 값을 구한다는 건 저 표현을 써먹으셔야 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 다음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역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 대, 1,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배우잖아. 그런 이해 갔어? 그걸 말을 바꾸면, 오늘 수업한 걸로 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1대, 일단 뭐 적어들면 1대1 함수에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항상 뭐하거나 뭐해야 되니?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지.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걸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연속이 돼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면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표현이에요. 같이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번 머릿속에 갖고 계신 무슨 대칭 y는 무슨 대칭을 x대칭을 표현이에요. 같이요. 됐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미분에서 사용하는 게 하나 들어오고 정적분에서 사용하는 게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때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 보통 구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면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항상 어떤 함수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정의역을 쓰셔야 돼요. 정의역이 보통 안 써있는 경우는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래서 역함수에서 우리가 정의, 이 역함수를 구하려면 제일 처음에 주어진 함수에 뭘 먼저 찾냐면 치역을 먼저 찾으시고. 됐니? 다음 주어진 함수식을 x능하는 꼴로 먼저 고치시고. 됐지요? 됐나요? x능하는 꼴로 고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x하고 y를 바꾸는 겁니다. x하고 y를 먼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낮은 문제야. 표현 이해갔어? 왜냐면 역함수라는 건 니들이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 함수 f가 x에서 y로 쓰는 걸 함수 f라고 하면 됐니? 역함수는 누가 누구한테 쓰는 거야? y가 x한테 쓰는 거잖아. 얘가 변수거든. 표현 이해갔니? y가 변수고 x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야. 정확하게 이해갔니?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는 변수를 y를 사용을 안 하고 누굴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x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x하고 y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역함수 상에서의 변수는 우리 원래 함수 f 입장에서 보면 걔가 y인 거예요. 표현 이해갔죠? 이게 나중에는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그 합성함수 미분이나 역함수 미분에 대한 표현이 이해가실 텐데 그 전에는 어차피 잘 이해 안 가시니까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먼저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로그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